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브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맛있는 거를 만들어 먹으려고요. 이거는 저번에 옛날에 다정이가 저한테 크리스마스라고 선물해줬던 산타예요. 진짜 귀엽죠? 매년 잘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기. 아주 귀여워요. 오늘은 장볼 것 좀 적어볼게요. 일단 오늘의 메뉴는 뱅쇼랑 또 수육을 만들 거예요. 며칠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정여원님이랑 박나래님 나와가지고 둘이 뱅쇼랑 수육 같이 먹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기 인스타에 정여원님 인스타에 어떻게 만드는지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대로 만들어 먹으려고요. 오렌지는 이미 있어가지고 오렌지는 안 사고 사과를 사와야 될것 같아요. 사과랑 와인이랑 집에 없는 걸 사오겠습니다. 시나몬 스틱, 정향, 팔각. 정향인가? 그거를 뭐 부르는 말이 있던데. 다 마트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육은 애기 앞다리. 마늘 좀 사오자. 마늘이 없지. 또 수육이랑 뭐랑 같이 먹지? 김치? 김치. 김치가 없어. 케이크? 케이크 사올까? 케이크 사오자. 그러게. 너 어떤 케이크 좋아해?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그럼 투썸에 살까? 그럴까? 그럼 이마트 그걸로 쓱닷컴에 있나 봐봐. 다정이는 빠바가 맛있어. 투썸이 맛있어. 뽀도 맛있긴 한데. 오랜만에 빠바 먹을까? 어. 그러면은 쓱닷컴에 빠바 그 기프티콘 파는 걸로 결제를 해. 그러면은 우리 굉장히 전략적이어서 방금. 방금. 짧은 대화 속에. 아침에 눈 뜨고 바로 한 대화라고 되게 과학구설 같은 거. 하기에는. 아, 너무 웃겨. 그럼 아무튼 빠바를 찾아서 가자, 그러면. 이거 저번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스텔라 맥주 이렇게 큰거 하나랑 잔두 개를 주는 구성인데 9천 얼마에 풀려가지고 후다닥 사왔습니다. 이거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다정이랑 열어볼 거예요. 짜잔, 멋있죠? 이거 이따가 저녁에 먹을 건데 차갑게 먹고 싶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려고요. 원래 잔에도 원래 이렇게 금박이 안 박혀있는데 이번 거는 이번 시즌은 박혀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아주 그래? 스티커가 비교적 깨끗하게 떨어졌어. 봐봐. 오. 그치. 스티커를 좀 깨끗하게 뗐죠. 따란. 오늘 다정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려고요. 방탄. 파리바게트에 왔습니다. 다정이랑. 다정이가 올해는 빠바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안녕. 이것도 초코크림 찍고 싶은지 똑같은 아, 거. 아, 똑같은 거야? 이걸로 할까? 그럼 이걸로 하자. 응? 감사합니다. 예, 이겼어요. 케이크를 샀습니다. 케이크를 담아놓고 장을 봅니다. 아까 적어놓은 걸로 장 보려고요. 이거 하나 넣자. 마늘 사야지. 롯데 호텔 김치 맛있을까? 이거 하나 살게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네. 그거요? 응.
꽃. 응, 이거 하나 사자. 요거 저기 얘는 옷 가져가면 될 거야. 안녕하세요. 이거 찍어야 되잖아. 가자. 아이 참. 그렇네. 가글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만 가져갈게요. 수육을 만들어 볼게요. 돼지고기 앞다리를 사오셔야 됩니다. 사실 뭘 사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간 통으로 된 거를 달라고 하시면 통으로 된 걸 주셔요. 그런 종류의 꽃을 사와야 합니다. 이렇게 통을 열면 후추를 몇 알 꺼낼 수 있어요. 통후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맛술, 미향을 좀 넣어주시고 꼭 넣어야 할 것, 커피를 꼭 넣어주세요. 커피가루 아무거나 대신에 프레마 없는 거 있잖아요. 프림? 프림 없는 거. 그거를 꼭 넣어주세요. 그런 거 있어도 그 밑에 끝을 잡고 부으면 됩니다. 커피가루를 부어주세요. 이 상태로 끓여요. 그리고 된장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건 딱히 간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너무 그런 냄새가 강하면 그때 한 번 더 커피가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쪽에다가는 뱅쇼를 만들 거예요. 미리 과일을 저는 세척해놨거든요. 이 세척한 과일을 베이킹소다로 저는 씻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썰어주세요. 집에 있는 과일을 썰어줄게요. 근데 제가 정향이랑 팔각은 없어가지고 그거는 못 사서 그냥 있는 재료만 좀 해봐야겠어요. 그게 마트에 갔더니 안 팔더라고요. 시나몬 스틱도 겨우겨우 샀습니다. 상큼한 냄새. 사과도 썰어줄게요. 처음에 사과처럼 단단한 거를 여기 냄비 넣어줄게요. 이렇게 팔팔 끓으면 조금 불을 낮춰주세요. 수육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팔팔 끓으면 낮춰줍니다. 근데 수육이 엄청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통으로 하다 보니까 또 오래 걸려서 그냥 무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칠림에 있을 때는 잘 못 챙겨 먹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는 보다는 좀 덜 챙겨 먹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와인 들어갈 자리고. 아까 롯데마트에서 구매한 콩고도 와인 넣어 먹어볼게요. 요즘은 코르크 마개로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돌려서 안 잡지? 잡아봐라. 이렇게 돌려서 그냥 열면 되는 거라서 너무 편리해요. 제가 스폰 집안 만큼 악력이 없는데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 마트에는 계피가 이렇게 스틱으로 된 길다란 건 없고 마치 삼계탕에 들어갈 법한 재료처럼 썰린 건 있어서 아쉬운 대로 이걸로 사왔습니다. 다정이가 계피는 안 좋아하는데 계피를 안 좋아해서 많이는 못 넣고 좀만 넣을게요. 저는 다 좋아하거든요. 좀 못 먹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끓이면 된대요. 이거 와인 남은 거는 나중에 한번
끓인 거에다가 또 끓이면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한 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다정이가 와인 한 입 먹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잔 줘보려고요. 시원하게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겠다, 다정아니가. 좀만 줘도 돼. 먹고. 딱 맞췄다. 와, 대박. 이러려고 딱 이만큼을 남겼나봐. 그런가봐. 합리화. 포도 주스 아닙니다. 맛있어? 역시 와인은 콩고드야? 맛있어. 맛있어? 쌈장을 만들어 볼게요. 쌈장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 먹지 말고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고추장 1회, 된장 1회, 다진 마늘 1회, 참기름 2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기름은 1만 넣으세요. 2 넣으니까 좀 느끼하네요. 그래도 맛있어요. 그러면 양념까지 완료. 이제 고기를 한번 썰어볼게요. 아주 잘 완성이 됐습니다. 고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어야 될 텐데. 하나, 둘, 셋. 그냥 한번 가운데를 딱 썰었을 때, 우와, 잘 익었다. 잘 익었어요. 다들 이리 와봐. 잘 익었지? 그치? 응. 핏기 없지? 응. 그럼 됐다. 우와. 얘 한번 씻어줘야겠다, 근데. 된장이 너무 많이 익었어. 이렇게. 아, 그럼 씻으면 안 되겠다. 그치? 그냥 된장을 같이 먹으자. 그래, 먹어. 쌈장을 조금만 먹으면 되지. 그럼. 입 찢어지겠다. 그치? 응. 반을 나눌까? 아니야. 어. 좀 입 찢어지게 먹어. 맞아. 이제 이렇게 먹어보겠어. 방탄하게 드신다고. 튼튼하게 먹는다는 소리야. 맛있겠다. 진짜 고기가 너무 커.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요. 뱅쇼도 한번 꺼내볼게요. 뱅쇼는 약불에다가 해서 금방 먹을 수 있어. 진 않아요. 한 1시간은 해야 돼가지고. 숫자로 퍼주겠습니다. 뱅쇼가 감기 기운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대요. 혹시 몸이 으슬으슬 춥고 하시다면 추천합니다. 뱅쇼 드셔보세요. 완성입니다. 여기다가? 응. 아유. 점점 온다. 불꺼 일단 가. 나 손 탈 뻔했어. 저 내가 해줄게. 오늘 집들이 하시는 거예요? 연말 파티입니다. 뱅쇼. 고기를 먹을 때는 또 풀이 있어야 해요. 오, 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네. 뭐 많이 먹고 즐기다 가세요. 네. 한잔하세요. 따뜻하게 먹는 거. 오, 그때 위에를 좀 잡아. 네. 잘 먹겠습니다. 어, 너무 맛있어. 와우. 진짜 너무 맛있다. 내가 먹어본 와인 중에 제일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랑 같이 먹을 타임.
김치 맛은 어때요? 진짜 맛있어. 대박이다. 내일 요리해야 될 텐데. 시키면 되지 빨리. 그냥 괜찮아. 때리면 때리는 데 웃고 막 아무것도 넘기는 거야. 맞아. 수육이 어때? 그걸 달렸다. 응. 너무 맛있는 거야? 내 머리. 진짜 맛있어. 짜잘래요? 진짜 맛있어요. 완전 음료 같아. 꿀 대신에 올리고당을 살짝 올렸는데 훨씬 맛있다. 3단싸. 팬이 추가. 난 처음에 외국에서 막 아플 때 뱅쇼 먹잖아. 프랑스 나라는 막 감기 걸렸을 때. 근데 난 처음에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나 이랬어. 아, 술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술 맛이 전혀 안 나. 맛있어. 맛있는데 김치가 엄마 거보다 맛이 없다. 당연하지. 근데 엄마를 귀찮게 할 수가 없어. 언니 벌써 두 잔째야. 웬일이래? 홀로 맨날 맥주 같은 것도 막 이걸 왜 먹어? 막 이러고. 진짜 연말 분위기 낭낭하다. 맞아. 이거 과자도 먹어보려고요. 이거 아까 마트에서 샀던 건데 산 건데 프링글스 나초? 라고 하더라고요. 먹어볼게요. 뭔가 뱅쇼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그거다. 단짠이야, 단짠. 와인이랑 같이 먹으니까. 뱅쇼랑. 계속 리필되는 나초. 맞아. 내가 느끼는 기분으로는 되게 어릴 때 브루펜 시럽 먹는 기분이야. 아, 진짜? 응. 맛있지 않아? 맛있는데 약간 달달하고 뭔가 건강해. 건강하지? 약 같고. 뭐 약이라기보다 뭔가 건강 보조제 느낌. 근데 약간 그 브루펜 시럽이 약간 좀 달달하잖아. 어릴 때는 먹을 수 있는 달달함 중에서는 되게 달달하잖아. 건강한 애들 중에서는. 뭔가 그런 느낌. 아니, 옛날에 그거 먹겠다고 울었는데. 왜 안 그랬어? 진짜 너무 맛있지 않았어? 태어나서. 이미 텐텐을 맛봐버려. 나는 그거를 나중에 맛봐가지고. 나는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브루펜이? 진짜로. 그래서 아픈 척도 몇번 했었어. 엄마 열라 이러면서. 만져봐 이러고. 만나 들어가 이러면서. 이러면서? 나는 많이 좀 많이 좋아했어. 맛있더라. 너는 졸업하면 대학원 갈 거야? 아니, 전혀. 가실 건가요? 아니. 이제 오피셜적인 공부는 끝났어. 이제 나 혼자 어디 숨어서 할래. 프라이빗한 공부만 할 거야. 몰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아니, 나는 졸업도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진짜 이거 공부하고 섞었다고 싶어. 그런 거가 있으면 할 거야? 아니, 자격증 딸 거야. 차라리 그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게 좀 더 비용적이나 효과적으로는 더 나을 것 같아, 뭔가. 맞아.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고 싶지가 않아. 어디 막 소속돼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지쳐. 맞아. 나는 무소속이야. 무소속이세요? 응. 어딘가에 빨리 소속되고 싶어? 그런 마음은 없어. 이거 와인 두 병 사올 걸 그랬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이거 이제 남은 거에다가 또 와인 넣어? 와인 넣고 끓이면 더 맛있대. 한 병만 샀잖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향도 너무 좋아. 맡아. 향 좋아. 너 원래 계피 안 좋아하잖아. 계피는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그치, 맛있지? 뭔가 계피 향이 세긴 센데 되게 와인의 그 쌉싸름한 맛이 있잖아. 그걸 되게 잡아주는 거 같아. 맞아.
사왔던 케이크 불어볼게요. 너무 예쁘다. 이건 뭐야? 푸쉬? 누르렀는데? 이걸 먼저 빼야 될 거야. 해봐. 푸쉬. 뭐야, 뭐 안 되는데? 이거는 뭐야? 먹는 거야? 아니면은 얘는 먹는 거고 얘도 먹는 거고 걔는 먹는 얘도 먹는 거고 얘도 먹는 거야. 눈사람... 얘만 빼고 못 먹. 아, 다 먹. 얘랑 얘도 빼고. 걔도 못 먹지. 우와 비녀다 비녀. 제가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까봐 뽕 해봐. 곧 발사합니다. 네. 오, 예쁘다. 반짝반짝해요. 그렇지. 장난 아니다. 얄짤 없어. 우리 서로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 하자. 네. 구독자님께 한마디씩 좋은 말씀도 드리고 다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올해 제일 잘한 건 유튜버를 시작한 거예요. 내년에도 우당탕당 재밌을 거니까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멋집니다 부장님! 일단은 우리 오프님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 그런다고 뭔가 강압적인 부당한 어떤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면 뭐 댓글로 당근을 적어달라고.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네. 내년에도 행복해요. 너무 분탁한데? 분탁한데? 뭐야? 짠이 아닌데? 병이 아닌가? 아니 그 병 소리 났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 그런가 보다. 아, 맥주를. TV 보면서 먹을 거예요. 아, 네, 감사. 일단 통나무부터 먹어볼게요. 그 전에 이거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이 초코를 안 그러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다급하게 벌어서 무슨 큰일 난 줄 알았네. 웃겨. 롤케이크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 참 얘가 엄청 방해를 해. 줘봐. 막아버렸어. 맛없으면 먹어줘. 뭐야? 설탕? 응. 그래, 맛있어? 너 ASMR 하면 진짜 잘하겠다. 통나무집. 통나무인가 그냥? 통나무집. 동심 파괴. 부셔버렸어. 케이크 맥주 잘 어울리는데? 아휴. 이거 먹어봐. 뭐? 울타리 울타리 막. 하나씩 먹자. 울타리 하나 더 있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사실은 근데 그냥 이해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왜? 좀 의자 하나가 저렇게 더 있고 왜 비어 있지? 어? 뭐지? 왜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오늘 또 새롭게 모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의 어머님이? 어머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정이랑 맥주 먹고 아까 케이크 먹고 나서 놀다가 사정이가 쿠아 한판 하자고 해가지고 쿠아를 해야겠어요. 제가 쿠아가 있으면 쿠아를 계속 하게 돼가지고 쿠아를 삭제했는데
다시 크아를 깔러 가야겠습니다. 혹시 크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같이 한번 해요. 크아. 어, 누나, 눈. 어, 낭만적이야. 눈 오는데 나 낚시하고 있어. 여러분, 이건 게임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크아를 깔고 있습니다. 일반 모드 뭐 있나 봐. 일반 모드에 뭐가 있다고? 아, 여기. 무료 바늘을 꼭 받아야지. 무바 무바. 오늘 같은 날 PC방 가야지 터지는데. 맞아. 아이템 같은 거. 맞아. 그 이벤트를 많이 하지. 스타트. 아. 맞아. 아, 귀엽다. 우와. 어, 어, 렉 걸렸어, 씨. 아. 아, 당당한테 그치다니. 꼬물이 한판 할까, 꼬물이? 그래요, 꼬물이 아버지.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 아, 아, 너무 느렸어, 스피드가. 안 돼! 우회가 다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게임은 저의 승리로 이겼습니다. 다음에 다정이가 서력전을 하겠죠? 게임하고 아마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또 열심히 또 크아를 가끔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번에 32번 브이로그에 올린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윰님께서 소비는 확실한 행복이죠. 저도 살롱드 바임이 좋아하는 쇼핑몰 중 하나인데 목폴라티 한번 눈여겨봐야겠어요. 오프님 영상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맥모닝이 먹고 싶네요. 요새도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인가요? 지정된 시간 안에만 먹을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 듯 해요. 오프님 계신 곳은 눈이 정말 소복히 왔네요. 제가 있는 곳은 주말은 따뜻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예쁜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하고 올려주셨는데 저도 살롱드 바임이 얼마 전부터 알게 된 쇼핑몰인데 거기서 폴라티가 정말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퀄리티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꼭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맥모닝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10시 반? 저희 동네는 10시 반까지만 맥모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수진님께서 역시 스트레스 해결에는 소비가 최고죠. 막학기라 걱정도 많고 이것저것 생각도 많으셨을 텐데 수고하셨어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긁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뭔가 결제를 하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공인인증서도 없이 막 요즘 결제가 되잖아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너무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롱맨님께서 우왕 오프님의 동네는 핫케이크도 포실포실 맛있겠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저도 맥모닝 도전합니다. 아니 오늘이구나. 너무나 늦게 자는 거. 저도 그 핫케이크 예전에 한번 먹어봤다가 진짜 너무 맛이 없어서 다시는 안 시켰는데 그날 다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매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인조님이 깍하고 제일 먼저 댓글 달아주시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가영님이 오프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셀리로그님이 오늘은 오프님 영상 보면서 잠들기로 했어요. 헤헤 잘 볼게요. 잠자면서 보기에 참 좋은 영상 같아요. 그리고 최송이님께서 저는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이 제일 좋아요. 쿠쿠쿠쿠쿠쿠쿠쿠 아 신나죠? 하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이랑 햄버거는 상하이 스파이시만 먹습니다. 해해호호님께서 오프님 이 정도면 맥도날드 본사에서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맥모닝 세트에서 해시 브라운이 이렇게 탐날 수가.
저도 시험 공부를 밤새면서 새벽 4시에 화장품 지른 적 있는데 너무나 공감가요. 옷 보여주실 때 뒤에 쿠키몬스터 보이는 것 너무 귀엽고 오프님 너무 귀여워요. 오늘 영상도 잘 보고 가요. 약간 색상이 약간 무채 색깔 계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쿠키몬스터 인형이 잡힐 때 되게 뭔가 더 귀엽더라고요. 제 눈에도. 미주키? 맞나요? 미주키 민경님께서 아니면 정정해주세요. 가격 잘못 기억하시는 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왜 이렇게 저렴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싸게 샀다고 하면 마음에 어떤 안도감이 드는지. 아이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해호호님께서 헝유유 롱스커트 너무 이뻐서 사이트 찾아가봤는데 키 크신 모델분한테도 엄청 길어서 작은 제게는 무리군요. 가로 열고 땅에 끌릴 듯 점점점. 사실 아직 안 입어봐서 저도 이게 얼마만큼 긴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추울 때는 롱스커트가 최고잖아요. 뭔가 안에 스타킹이나 레깅스 신고 신어 입어도 좀 예쁘고. 한번 뭐냐 제가 입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오늘 댓글 읽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아 그리고 제가 연말에 한번 스트리밍을 도전을 해볼 건데 제가 나오는 스트리밍은 아니고 지금까지 ASMR 했던 것 중에 반응이 좋은 것들을 한 3, 4시간 묶어가지고 밤 12시부터 3시까지 스트리밍을 할 예정인데 어떠실까요? 제가 원래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사실 그 시간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그 시간대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시간을 이제 쪼개서 새벽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좋으실까 해서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오르골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오르골 튕기는 소리나 ASMR이 그 잠도 잘 오고 또 제가 자극적인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잠이라든지 이제 집중하기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시간대나 이런 걸 좀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꾸준히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구독자님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나 아니면 부끄러우신 분들은 DM이나 어떤 메일이나 제가 다 확인을 하니까 많은 피드백 같은 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안녕!